KB국민은행이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거래하는 고객에게 창구 거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도 소액 계좌 고객에 한해 월 5천 원의 계좌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 즉 도난되는 고객들을 외면하다가 돈 되는 고객마저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창구 거래 수수료를 일부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객이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서 할수 있는 입출금 업무 등을 영업점 창구에서 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다음 달부터 계좌 잔액 1천만 원 미만의 고객에 한해 오프라인 점포의 창구를 한 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5천 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은행 창구 이용에 제약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 측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을 쫓아내고 우량 고객에만 서비스를 집중하는 이른바 디마케팅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야 수익에 도움되지 않는 고객을 상대로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게 맞겠지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는 자칫 대다수 고객의 반발을 사는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수수료로 벌수 있는 이득이 그 수수료 제공 때문에 빠져나가는 고객들 때문에 나가는 그 손해보다 더 큰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고 은행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점포와 인력을 줄이고 비대면 거래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고객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우선돼야 할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